여름 바지들의 통기성을 확인해 보죠.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장시간 운전하고 일어났을 때 껴요. 다 젖었잖아요. 아, 네, 땀나요. 그럴 땐 상당히 난감합니다. 당황스러워요. 바람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통기성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아이스 준비했고요. 냉장고 바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찾아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 간단하죠? 오, 간단하고 확실하잖아요. 문제를 세워놉니다. 그렇네요. 잘 통하네요. 자, 마바지. 셋. 마도 잘 통할 것 같아요. 자, 마바지도 통과. 그렇죠? 냉장고 바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 같아요. 자, 메쉬 바지. 메쉬. 이건 좀 다르죠? 야, 메쉬는 하늘로 속해 있는데? 왜 이러니까요? 아니, 세 번째 중에 메쉬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여름 바지 중에 통기성, 바람이 통해야 가장 시원하잖아요. 드라이아이스로 실험해본 결과 통기성이 가장 좋은 바지는 바로 요 메쉬 바지였습니다. 메쉬 바지. 왜 그럴까? 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냉장고 바지와 마바지 같은 경우는 오밀조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있는 반면 메쉬 바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큰 통풍 구멍이 하나씩 더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다음은 흡수력과 배수력입니다. 바지를 입었을 때 더위를 덜 느끼려면 빨리 땀을 흡수하고 빨리 배출하는 게 생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흡수하고 배출하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실험군은 냉장고 바지, 메쉬 그리고 마바지입니다. 동일한 양의 물을 동시에 뿌렸습니다. 냉장고 보시죠? 벌써 스며드는데? 흔적도 찾기 어렵죠? 야, 얘는 끝도 없다. 얘도 일부 스며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메쉬는 그대로. 흡수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일단 냉장고가 가장 먼저 흡수됐고 그다음에 마바지. 메쉬는 아직 뭐 미동도 없어요. 흡수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굴러다녀요. 흡수력 봤으니까 이제 배수력 볼 차례죠. 냉장고 바지는 우유를 흡수하자마자 뱉어냅니다. 쭉 떨어지죠. 마바지는 냉장고 바지처럼 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쪼르르륵 막혔던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약간 텀이 있어요. 마와 냉장고 바지 소재가 물을 잘 흡수하고 배수 능력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메쉬 바지인데요. 메쉬는요? 앞서 본 것처럼 흡수를 못 시킵니다. 마셔도 되겠는데? 방수예요, 이게 거의. 왜? 흡수를 못해요. 구멍이 있는데 왜 안 빠지지? 구멍이 아까 있다면서요. 세 가지 소재가 다 특징이 있는데 냉장고 바지는 바로 쭉 빠지고 메쉬 바지는 아예 안 빠지고 마바지는 조금 있다가 빠지고 배출이 다릅니다. 흡수도 다르고.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메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폴리플로플렌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소재는 땀을 흘렸을 때 흡수하지 않고 외부 환경으로 빨리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도 하지 않고 흡수를 안 했으니까 또 방출하는 양도 거의 없겠지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땀은 빨리 제거해서 시원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